스마트폰을 보통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그냥 이 정도 크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살짝 큰 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주머니에 넣을 때 예,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면 되는 거. 확실히 폴드보다 아 뜨거.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오늘은 네, 여기 앞에 보이시는 따끈따끈한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정도 되면 어떤 제품인지 아실 것 같아요. 네, 갤럭시 Z 플립을 제가 구입을 해서 네, 오늘 이렇게 수령을 했습니다. 저도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제품인지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뜯어보면서 어떤 제품인지 하나하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하는 것보다 빨리빨리 뜯는 게 낫겠죠? 네, 일단은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뜯어주게 되면 네, 여기 Z 플립의 Z가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양 옆에는 이렇게 개봉 실이 있어요. 그래서 개봉 실을 뜯어볼게요. 칼로 뜯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꺼내볼게요. 네, 겉에는 Z, 그 다음에 안에는 이렇게 플립. 네, 그래서 Z 플립 제품입니다. 박스를 개봉을 하면 네, 이렇게 설명서가 간단하게 있고 네, 제품이 여기 있습니다. 네, Z 플립. 필름을 또 같이 뜯어봐야겠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뒤쪽은 요렇게. 오, 제일 궁금한 거 이쪽 힌지 부분. 네, 여기 이쪽. 여기가 살짝 갤럭시 폴드랑 같이 네, 굴곡이 살짝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얘는 좀 더 괜찮은 느낌이에요. 일반 스마트폰처럼 생겼다 보니까 네, 잡을 때 느낌이 오 괜찮아요. 일단 한번 접어볼게요. 접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펼쳤을 때 접었을 때 뒤쪽에서 접었을 때 이어서 액세서리들도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충전 어댑터가 있는데 네, 여기 패스트 차징이라고 써있네요. 이거는 고속 충전 어댑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USB랑 타입C 젠더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입C로 된 이어폰이 하나 들어있는데 네, 줄 자체가 약간 고급스러운 재질이에요. 네, 요런 재질. 네,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 다음에 이 이어폰 같은 경우는 네, 여기 유명하죠? AKG. 네, AKG 이어폰이 들어있습니다. 그거랑 귓구멍 크기에 따라서 이제 장착할 수 있도록 네, 이어 팁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USB 케이블. 네, 이렇게 네, 끝났습니다. 설명서 같은 경우는 뚜껑 위쪽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가 어디 있는지 찾으시는 분들은 이 뚜껑 위에서 찾으셔서 이렇게 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유심 트레이를 뺄 수 있도록 네, 유심 핀이 있고 이 안에는 간단한 이제 사용 설명서. 그 다음 괜찮은 게 네, 케이스가 따로 제공을 해주네요. 네, 그래서 케이스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네, 이렇게 약간 말랑말랑한 네,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요. 약간 딱딱한 실리콘. 그래서 케이스는 좀 이따 껴보고 네, 일단은 핸드폰부터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네, 이쪽 전원 버튼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켜고 켜지는데 이쪽 앞에 네,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접었을 때 여기에 뭔가 표시가 될 수 있는 네, 그렇게 만들어졌나봐요. 네, 바로 요거. 그 다음 설정하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만 그냥 설정을 할게요. 네, 와이파이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능들이 있는데 저는 따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 안 함으로 네, 일단 구글 계정도 저는 건너뛰도록 할게요. 얘도 일단 건너뛰고 네, 일단 마무리하는 동안 나머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Z 플립이 그냥 아, 곧 나올 거다 하는 건 알았는데 출시한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당일날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퍼플이랑 이제 블랙이 있잖아요. 저는 그 색상들 중에서 블랙을 구입을 했는데 그냥 무난하게 지속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블랙이 괜찮지 않을까.
네, 일단은 네, 이렇게 삼성 계정도 로그인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다 건너뛰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블랙 색상을 네, 선택을 했습니다. 첫 화면 보면 일반 스마트폰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통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그냥 이 정도 크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살짝 큰 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주머니에 넣을 때 네,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면 되는 거. 확실히 폴드보다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폴드를 실제로 이제 이쪽저쪽 다니면서 살짝 보긴 했는데 아 이게 진짜 약간 접히는 스마트폰이다. 네, 그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여기 전면 화면에는 이렇게 딱 필요한 것만 딱 이렇게 있죠. 시계만. 그 다음에 접혔을 때 모양. 제가 일부러 부각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접혔을 때는 여기 이쪽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제가 딱 봤을 때는 그 부분은 그렇게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제 거 이제 영상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가로로 넓게 이제 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실제로 보면 신경이 그렇게 쓰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확대하면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 네. 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뭐 갤럭시 스마트폰답게 속도는 되게 빠릿빠릿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구입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리뷰를 할 거다 좀 이런 신호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 자 마지막으로는 이걸로 카메라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이 Z 플립이 제가 구입을 하고 나서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또 풀릴지 안 풀릴지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제품을 좀 고려하고 계셨다, 네 그러신 분들, 아니면 이 제품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좀 리뷰해달라 그런 것들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컨텐츠 때 그 부분들 같이 종합해가지고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찍어 놓으면 아 이거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절반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올라가고 접으면 여기만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브이로그를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 보통 캐논의 빅시아 같은 거 많이 들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이거를 들고 다니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게 되면 네, 어떤 모양이 나오냐, 이렇게 들고 다니고 네, 이렇게 16대9로 맞춰놓고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냥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접어서 들고 다니면 아, 진짜 약간 유튜브 같은 거 이제 브이로그 같은 거 찍을 때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첫인상이 되게 강렬해요. 네, 이렇습니다. 제 거 알파 6400 들고 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이거 들고 다니면 훨씬 더 간편할 것 같은데요. 얼굴도 약간 좀 뽀샤시하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카메라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한 번 더 써보도록 할게요. 역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점까지 다 참고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영상들이 좀 기대가 되신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